차차 저지른다 이제 난 변신. 하나 둘 셋 하면 큰 목소리로 변신이라고 외쳐주시면 이 노래가 더욱더 완벽해집니다. 왜냐면 이 노래 제목은 변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싹 넘길 때 여러분들이 변신 외쳐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저기 뒤에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우와! 다 같이 연습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변신! 예, 여러분. 놀랬어?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와프가 불러. 뭔가. 자, 여러분. 지금 연습한 거예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아, 이거 화약 한번 터질 때마다 들리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 둘, 셋!
잘생긴 미남 밴드. 어때 면세점 패밀리 페스티벌? 어때 면세점 패밀리 페스티벌? 이렇게 우리 오프닝을 맡게 돼요. 저희 입국 가수단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아 그거 아세요? 작년에도 저희 나왔었어요. 아, 이 무대가 이제 익숙해요. 예전에 서태지 선배님 아마 공연할 때도 여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재롱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울림도 익숙해서 아, 오늘 공연이 정말 재밌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공연의 무대에 저희 북한스텐을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내게 보여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뛰는 노래. 펄스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벌레가 많지? 아무튼 벌레들과 함께 우리 심장 뛰는 노래 펄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준비됐나? 오케이. 펄스.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쉽죠? 그래서 다른 공연장 같은 데 가보면 공연 끝나고 막 앵콜 외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저희는 마지막 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분 좋았고, 이 노래는 리듬만 잘 타면 되는 노래예요. 각자 리듬,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타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타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방식대로 리듬을 타세요. 거울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분의 변태 같은 기타를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생생하게 아무 사고 없이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I'm
주세요.